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에디터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맡고 있는 윤지하고요. 지난 구글 I/O 2018을 갔다 와서 이제 내비게이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하려고요. 방금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대본 좀 보려고. 네, 어쨌든 네, 발표 시작할게요. 먼저 구글에서 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 구글 I/O에서 저희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 줬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JPEG이었는데요. 그중 아키텍처 컴포넌트는 이제 강하고 테스트 가능하며 유지 가능한 앱을 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이제 컴포넌트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이런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하나로서 이제 화면 전환 등의 이제 내비게이션의 요구사항을 더욱더 쉽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정말 쉽습니다. 이전이랑 정말 다르게. 아니, 이전보다 훨씬 쉬워져서 제가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문제점들을 먼저 보면 저희가 앱을 개발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접 해결해 왔었죠. 예를 들어 프레그먼트 트랜잭션과 이제 엑셉션들을 핸들링하거나 또 딥링크에 대한 관리도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최신화하고 막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번들을 보내는 데에도 타입에 관한 엑셉션이나 혹은 디폴트 값 등을 이제 저희가 직접 다 세팅을 하나하나 다 했어야겠고 다 확인을 했어야 됐죠. 그리고 뒤로 가기 값이나 아니 뒤로 가기 버튼에 대한 행위라든가 업 버튼에 대한 행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기 쉬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이 참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팅도 이제 한눈에 보기 쉽진 않았죠. 내비게이션은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프레그먼트 트랜잭션을 이제 직접 호출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요. 그리고 딥링크 또한 그냥 한두 줄 정도만 추가하면 되도록 이제 매우 쉬워졌어요. 그리고 번들에 관해서도 이제 타입 세이프티한 그런 번들을 이제 새로 추가를 했고,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이제 뭐 툴바나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이제 한 줄만 추가해주면 네,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트랜잭션 등도 이제 빌더를 제공을 해서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 매우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뭐 드로어나 이제 바텀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내비게이션 UI 패턴이라는 걸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걔네를 이제 좀더 쉽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결과적으로 구글이 내비게이션을 만들면서 원했던 거는 개발자들이 이제 앱 서비스에 로직에만 신경 쓸수 있도록 그리고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것 같아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사용자에게 주는 의미는 획일되고 예상 가능한 앱의 경험을 주는 것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걸 위해서 이제 구글은 몇 가지 기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앱은 어디로 들어오든 시작과 끝은 단 하나의 화면이라고 못을 박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백스택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택의 중간에 들어가거나 뭐 하는 등의 그런 스택의 동작을 벗어나는 동작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에. 그리고 이런 전제하에 스타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시작 화면에 업 버튼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입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가게 할 곳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툴바에 존재하는 업 버튼과 시스템의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은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화면에서의 이제 백스택은 모두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딥링크로 이제 어떤 화면에 바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백스택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의해 뭐 변경되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원칙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했을 때는 매우 당연한 원칙들 같지만 어쩌면 구글이 이제 저희 같은 앱 개발사들에게 이제 바라는 것이 이런 거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걸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의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정말 쉽고요. 아마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그래프라는 것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리소스 타입이고요, 이거는. 3.2 지금, 네. 3.2 버전에서 이제 리소스 폴더 밑에 그래프 아 네비 아 네. 리소스 폴더 밑에 이제 네비게이션은 폴더가 생겼고 네비게이션 그래프는 데스티네이션과 액션들의 컬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화면 그 네모난 화면 같이 생긴 애들이 이제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명칭을 붙이고요. 얘네는 이제 프래그먼트나 액티비티를 뜻합니다. 그리고 액션은 이런 데스티네이션 사이에 이제 패스를 의미한대요. 실제로 뭔가 이동하거나 내비게이트하는 행위를 뜻하게 되고요. 액션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네,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액션이 생깁니다. 네, 참 쉽죠?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액션이 화살표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그래프라는 이 XML 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내비게이션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하나 이상의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스타트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에 사용자가 처음에 앱을 진입했을 때 디폴트로 보여지는 화면은 이제 런처 홈이라는 어떤 프래그먼트가 되겠죠. 바로 밑에 있는 이 프래그먼트를 뜻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프래그먼트의 선언들을 보게 되면 실제 인스턴스화 되는 구체적인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이렇게 네임 쪽에다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데스티네이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액션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만 설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무런 버튼에 뭐 연결된 것도 전혀 없고 해서 뭐 액션이 그냥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액션을 어떻게 발생시킬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구글이 제안하는 앱 구성에 이제 새로운 컨셉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저희는 액티비티에 참 많은 코드를 넣기도 했었고, 뭔가 액티비티 안에서 뭔가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저희가 직접 핸들링을 해왔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액티비티는 그저 이제 앱의 진입점이 될 뿐이며, 바텀 내비게이션이나 위에 있는 저 툴바 같은 저런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이제 매니징하는 역할,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컨텐츠나 프래그먼트를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그런 기능은 저 가운데 있는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 지금 이거를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 내부 호스트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그런 클래스인데, 어쨌든 내부 호스트라는 그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스티네이션의 뭔가 그런 스페시픽한 레이아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일단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부터 먼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호스트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그 내부, 이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는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프래그먼트 데스티네이션들을 이제 변경하고 뭔가 그런 걸 하는, 새로운 위젯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안에 이제 프래그먼트를 선언을 하고 이 프래그먼트가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 후 이제 디폴트 내부 호스트 트루라고 하는 건 이제 백버튼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코드이고요. 그 밑에 이제 이 프래그먼트 이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가 기반이 되는 내비게이션 그래프가 어떤 내비게이션 그래프이다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앱을 이제 그냥 딱 스타트 액티비티 해서 아니 그냥 딱이 앱을 딱 켰을 때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는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에 있는 스타트 데스티네이션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는 매우 간단해요. 그냥 네. 새 콘텐츠 뷰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업 버튼에 대한 연결을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화면을 딱 키면은 이렇게 그냥 딱 보이기 때문에 업 버튼은 따로 뭐 존재하지 않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에 대한 세팅이 끝났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에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해 매우 다르기 쉬운 스태틱 메서드들의 집합인 내비게이션 UI라는 걸 제공을 해요.
간단히 코드로 보면 매우 간단한 말인데요. 뭐 예를 들면 툴바와 바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바텀 내비게이션 뷰에다가 메뉴에 이제 메뉴에 있는 그 XML을 이렇게 넣어준 후에 그 실제 메뉴 아이템에는 저 플로우 스텝 1이라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 그래프에서 어떤 데스티네이션의 아이디 값인데 그걸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만약에 이 아이템을 눌렀을 때 저 데스티네이션으로 그냥 이동시켜 주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 UI가 하는 일이 되는데요. 네. 코드에서 보면은 코드는 이렇게 딱 하나 딱 네. 바텀 내비에 관련해서 이 딱 한 줄만 추가해 주면은 이 볼드로 된 셋업 위드 내비 컨트롤러라는 이 함수만 딱 호출해 주면은 이제 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텀 아까 그 코드만으로 이렇게 바텀 내비게이션의 어떤 버튼에 대해서 눌렀을 때 예, 뭔가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백 버튼과 업 버튼에 대해서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코딩을 하지 않았는데 뭐 온클릭 리스너 뭐 이런 거 다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뚝뚝뚝 만들어지네요. 네,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 UI가 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UI 아까 이 셋업 관련된 이런 코드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온클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해줘요. 그 수행을 하는 주체가 이제 내부 컨트롤러라는 앤데요. 네. 뭐 실제로 이제 add to backstack을 한다거나 프래그먼트 관련해서 혹은 액티비티 관련해서 start activity 같은 그런 함수를 호출하는 클래스이고요. 이건 데스티네이션 타입에 기반을 해서 이제 적절한 오퍼레이션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 구글에서는 이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내부 컨트롤러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내부 컨트롤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뷰에서든 내부 컨트롤러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내비게이트 하거나 혹은 팝백 스택 같은 그런 함수들을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함수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자는 이제 지금 저기 플로우 스텝 1 이 아이디 값 같은 경우에는 그 내비게이션 그래프에는 그런 데스티네이션의 아이디 값이거나 혹은 액션의 값들을 이제 넣어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온클릭 리스너 같은 걸 직접 안 만들고 사실 코틀린 코드로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괄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온클릭 리스너 같은 거를 직접 안 만들어도 되도록 뭐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해요. 네, 위에 버튼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위에 버튼과 아래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위에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아이디로 이동하는 거 아래는 이제 액션 아이디로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네, 이제 온클릭 리스너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 줄만 추가하면 이동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막 이런 트랜잭션 같은 거 발생할 때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런처 그런 타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부 옵션스라는 거가 이제 이 클래스에서 빌더를 제공해줘서 해당 이벤트들을 매우 쉽게 여기 뒤에 마지막 인자에 옵션스만 추가해주면은 네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옵션스를 추가했더니 이렇게 이동하는 네 이런 빌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옵션스의 모든 동작들은 내비게이션 그래프 안에서도 다 XML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 한 땀 한 땀 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그래프와 이제 데스티네이션과 액션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내비게이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실제로 알아봤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궁금하신 게 하나 있으실 텐데 뭐 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규먼트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 혹은 딥링킹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글은 내비게이션을 위한 SafeRs라는 그래들 번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Type Safe하고 디폴트 값을 가지는 번들을 만드는 이런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 개의 클래스를 오토 제너레이션 하는데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프래그먼트 안에 이제 내비게이션 그래프 안에서 프래그먼트 그런 데스티네이션 안에다 이런 아규먼트만 선언을 해주면 이제 이 아규먼트 값을 뭔가 내비게이트 할 때 아규먼트에다가 이런 값들 번들에서 설정을 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번들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이렉션스 클래스를 이제 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예제에서 보면 메인 프래그먼트에서 플로우 스텝 프래그먼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액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인 프래그먼트가 이제 플로우 스텝 프래그먼트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메인 프래그먼트 다이렉션스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액션 아이디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액션을 가지고 올수 있고 거기다 이제 setStep이라는 방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아그먼트에 대해서 바로 세터를 제공해줘서 번들을 쉽게 쉽게 타입 세이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이제 내비게이트 함수에다 넘겨주기만 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션스 클래스도 참 쉽죠? 그리고 이제 번들을 받는 입장에서는 알스라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플로우 스텝 프래그먼트에서 이제 번들을 받게 되면은 플로우 스텝 프래그먼트 알스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번들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그냥 getter를 제공을 해줘서 바로바로 뭔가 값을 이제 가지고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쉬워서 더할 말이 없어서 동영상 보고 가실게요. 네, 지금 이거를 하면은 지금 제가 100이라는 걸 보내서 여기에 지금 아까 토스트 쓰신 거 보셨을 거고, 네. 그게 다이렉션스와 알스의 이런 그런 왔다 갔다 한 거였고요. 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딥링킹인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딥링킹은 앱의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구글은 이제 명시적인 것과 비명시적인 것으로 크게 나누더라고요. 명시적인 것은 이제 노티나 위젯 같은 앱의 일부인 것들이고 비명시적인 건 URI나 URL 같은 그런 다른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의 딥링킹의 가장 큰 목표는 원칙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특정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적절한 그늘 획일화된 그런 백스택을 가지게 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명시적인 딥링킹을 위해서 내부 딥링크 빌더라는 걸 클래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더에 이제 내비게이션 그래프와 데스티네이션의 이제 아이디 값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아그먼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 다음에 pending indent를 create 하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떤 특정 indent를 이제 받아올 수 있고 그 빌드 할수 있고 걔만 이제 넣어주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전혀 start activity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해당 화면으로 그냥 바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특징적인 것은 이제 빌더에 설정한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기반으로 새로운 백스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아까 앱 위젯 눌렀더니 이렇게 딥링크 액티비티가 이렇게 딱 뜨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화면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경우에 해당 그래프, 지금 이 딥링크 액티비티가 속한 그래프의 스타트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백스택이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명시적인 딥링크를 위해서는 딥링크라는 엘리먼트를 제공하는데요. 당연히 내비게이션 그래프에 추가할 수 있는 엘리먼트이고요. URI만 이제 어트리뷰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할 경우에는 내부 컨트롤러는 인텐트를 자동으로 이제 핸들링해서 내비게이션 그래프에서 딥링크를 이제 탐색을 해서 뭔가 자동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구글에서 이제 여기서 말했던 게 꽤나 다양한 종류의 이제 URI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스킵이 없는 경우에는 HTTP, HTTPS 이거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고 뭐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일드카드도 지원을 하고 뭐 중괄호를 이용한 이제 위에 있는 아그먼트의 네임이랑 같은 걸 이제 써서 가면 이제 바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토 베리파이도 지원하고 커스텀 스킵도 물론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딥링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 줄만 추가해주면 좋겠지만 한줄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네요. 매니페스트에 어떤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네, 딥링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example.com
이렇게 입력하면 아까 봤던 그 내비게이션 그래프의 그 딥링크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위에 헬로라고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아규먼트로 넘어온 저 값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매니페스트에서는 그 아까 봤던 그 내부 그래프라는 이거를 매니페스트 머지드 매니페스트로 보게 되면은 새로운 뭔가 인텐트 필터들을 이렇게 만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토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이상 내비게이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구글 아이오 발표 때는 테스팅에 관한 내용도 살짝 언급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리스너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발 발전해 나갈 거니까 많은 피드백 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는 구글 아이오 발표보다 코드랩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코드랩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저는 구글 아이오, 사실 이번 구글 아이오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코드랩이라는 그 사이트,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내비게이션에 관한 코드랩인데, 관련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예시들을 하나하나씩 해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 지금 재팩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고, 뭐 안드로이드 외에도 되게 많은 구글 관련된 코드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게 짧은 것도 많아서, 네. 이상입니다.